학생들이 세금에 대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금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광주지방 국세청 직원들의 찾아가는 세금 교실 지금 시작합니다. 쾌청한 봄 날씨가 기분까지 설레게 하는 아침. 광주지방 국세청 직원들이 월요일 아침부터 조금 특별한 외출에 나섰습니다. 오늘 저희 월천 초등학교에 조대 박물관 세금 교실이 있어가지고 교육하러 왔습니다. 광주지방 국세청에서는 세밀의 체험관이나 조세 박물관 체험 기회가 적은 농어촌 지역 어린이들의 올바른 세금관 정립을 위해 2014년부터 찾아가는 세금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광주지방 국세청 직원들이 찾아가는 세금 교실에 나선 곳은 전라북도 김제시에 위치한 월촌 초등학교. 전교생 68명의 작은 학교입니다. 어떤 학생들이 세금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는데 단어가 무슨 뜻인지 그리고 세금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계기는 없었는데 이번에 찾아와서 와주셔서 세금 교실 교육해 주신다고 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세금의 역할과 성실 납세의 중요성을 온전히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수업을 준비하는 광주지방 국세청 직원들. 어쩌면 처음 세금에 대해 알아가는 아이들을 만나 첫인상을 심어주는 자리인 만큼 수업에 나서는 직원들의 책임감도 무겁게 다가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강당으로 모이자 본격적인 세금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선생님은 광주지방 국세청에서 세금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최영철 국세조사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조금은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세금 수업. 그리고 처음 만나는 국세청 직원들의 모습에 어쩐지 학생들도 살짝 긴장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재미있는 수업 내용에 학생들의 표정도 이내 밝아졌습니다. 사실 학교와 경찰서, 소방서, 도로 등 우리가 이용하고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세금을 내지 않아 세금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용할 수 없습니다. 광주지방 국세청 직원들은 무엇보다 세금의 역할과 중요성을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했는데요. 특히 중요한 내용은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퀴즈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퀴즈에 선물이 빠질 수 있을까요? 정답을 맞힌 학생들에게는 광주지방 국세청 직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선물도 주어졌는데요. 꼭 선물 때문만은 아니더라도 열심히 수업을 듣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선물도 받고 세금에 대해서도 배우고 우리 학생들 이보다 좋을 순 없습니다. 재밌고 세금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됐어요. 준비한 세금 수업은 이렇게 끝이 났지만 학생들을 위한 체험 교육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현금 영수증 카드. 그거를 이제 발급해줌으로써 아이들에게도 또 특별한 경험이 되고 또 이제 현금 영수증 제도를 아이들이 이해를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저는 현금 영수증 카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현금 거래를 명확히 해서 세금을 투명하게 부과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현금 영수증 제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현금 영수증 카드와 함께 학생들은 현금 영수증을 왜 발급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도 마음속에 새겨둡니다. 이거 만들어 보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습니다. 이 밖에도 과거 세무조사요원 가방부터 호패까지 다양한 세금 관련 유물 체험과 함께 도장 체험, 세금 문예 작품 전시 등 다양한 체험 교육이 이어졌는데요. 학생들 수준에서 맞추어서 아이들이 퀴즈를 내주신다거나 아니면 자세한 예시를 통해서 학생들이 재미있게 집중해서 들고 왔고 특히 뭐 여기 사진 전시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이 직접 얼굴이 들어간 현금 영수증 카드 해주신다는 것들을 체험하는 게 큰 흥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딱딱한 세금 수업이 아닌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세금의 이해를 높인 시간. 그렇게 광주지방국세청 직원들과 학생들과의 특별한 만남이 마무리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세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참 뜻깊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농어촌과 도서지역 아이들을 찾아서 세금개혁을 적극 실시하고 이 아이들이 미래의 성실한 납세자로 자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경험이 될 광주지방국세청 직원들과의 특별한 세금 수업. 그 경험이 소중한 자산이 되어 먼 훗날 우리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성실한 납세 문화를 이끌어가는 납세자로 성장하는 든든한 발판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